네, 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인수하고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앞서 SM 이사회는 제3자 방식으로 1,100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는데요. SM 이사회가 카카오에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행 주식 총수의 약 9%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수만 측은 즉각 자료를 내고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카카오가 신주 발행 방식으로 SM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 이수만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수만 측은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 3자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급변하는 음악과 콘텐츠 환경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이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열띤 회사채 시장 인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회사채 발행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만기가 긴 10년물까지도 발행 예정 금액을 넉넉히 채웠는데요. 총 7천억 원어치의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2조 5천억 원이 넘는 이 주문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예정대로 1조 4천억 원까지 증액에 나서게 된다면 단일 발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데요. 올 들어서 회사채 발행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LG화학으로 증액 후에는 8천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최근 AA급 우량채에 대한 시장의 우호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SK하이닉스와 같은 등급인 CJ제일제당도 2천억 원 수요 예측에 2조가 넘는 자금이 몰렸고요. GS파워 역시도 또 좋았습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의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기록을 세운 SK하이닉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정유 사업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60조 원이 넘어섰고요. 영업이익은 3조 3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연결 편입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두산인프로코어의 전체 실적이 반영되면서 전년보다 매출은 100% 이상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20% 이상이 또 증가했습니다. 유가 상승 외에도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 기계 부문도 실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조선 부문 역시도 지난해 3, 4분기에 흑자를 달성하면서 실적 개선에 일조했는데요. 이처럼 조선과 정유, 그리고 건설 기계 등 주력 사업들의 시황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올해도 호실적을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펼쳐나가겠다는 HD 현대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OCI입니다. OCI가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태양광 모듈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과 또 판매 호조에 힘을 입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9,800억 원대로 전년보다 56%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4조 원대로 44%가량이 늘었는데요.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 품목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실적 개선까지도 이끌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도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하향되고는 있지만 설치 수요의 증가로 가격 안정화가 계속해서 가능할 거라면서 회사는 올해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OCI의 올해 실적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